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투자 포인트를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고, 나저 종목 평소에 관심 있었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궁금증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전문가들께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죠.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HB 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들과 종목 릴레이를 시작해 볼 텐데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은 LIG 넥스원을 시작으로 현대차, 효성중공업, BH, 삼강 M&T 총 5가지 종목을 준비하셨고요. 손여로 팀장은 휴마시스, 해인, 에이스토리, 셀트리온, 코오롱인더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먼저 이성웅 차장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인데 지금 현재 10%가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에서 유효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LIG 넥스원을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오늘 좀 떨어진 이유 부분은 좀 저는 이제 차익실현 약간 물량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방산주들에 대한 지난주에 좀 그나마 시장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 안에서 모멘텀이 있었던 게 바로 이제 방산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는 어떤 종목이든 많이 올랐을 때 차익실현을 주의해야 되는 시장은 맞는데, 그런 점에서 이 급락을 했을 때 어떤 적감에서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방산주 안에서도 이 종목들을 슬림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좀 대장주 위주로 종목들에 대한 매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유도무기나 각종 레이더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우선 작년에 이 LIG 넥스원이 수주가 8조 원 중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1월 달에도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2조 6천억을 수주를 하면서 올해 수주는 11조 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수출이나 이런 매출 부분이 가장 주가의 키포인트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LIG 넥스원은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글로벌 쪽에서의 수요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진짜 방위력에 대한 각국의 그런 투자 비용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LIG 넥스원 오늘 한번 매수 네. 관점으로 접근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 손여래 팀장의 첫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인데요.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금 VI에 걸렸어요. 삼성 VI에. 네. 우선 뭐 휴마시스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시장이 좀 개별적 종목들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저번 주에 금요일 뉴욕 시장이 반등하면 사실상 뭐 이번 주뭐 성장주나 가치 투자주가 뭐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런 개별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는 장세는 뭐 겉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개별 종목인 이슈가 부각된 종목들은 강하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올도 개장 전에 이제 선물 시장이 밀리면서 오늘 개별 종목 장사 되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버스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에 대한 수혜로 좀 휴마시스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제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뭐 SD 바이오센서나 CGN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더라도 실질적 어떤 새로운 질병이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집중을 받을 때는 실제로 연구 개발까지 완료해서 시판까지 돼가지고 실적이 반영된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좀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우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기관이 꾸준한 매수가 나왔고요. 저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SD 바이오센스나 CGN이나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되는데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네. 수급도 외인과 기관이 그렇죠. 매도하고 있고 홀로 휴마시스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좀 휴마시스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오늘 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가수급이 지금 네. 외인 순매도가 나오는데 매도 금액이 크지 않고요. 네. 기관 순매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비중을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안이지만 발목 정도는 담가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마시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정황상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 있어요. 네. 뭐 화물 연대 파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시장 상황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현대차의 어떤 본업에 대한 사업 가치는 변한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제 환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환율 떨어졌을 때 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 안 좋긴 하지만 대표적인 이제 환율 상승의 수혜주인 이 자동차 업종 특히 이제 전방차인 현대차는 큰 수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는 뭐 현대차 다 아시는 종목이지만 어떤 대형주로 선별을 했을 때 지금 이 자동차 그리고 조선 이 두 업종 섹터의 대형주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작년에 죄송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방안을 하면서 이 미국 쪽의 조지아의 공장 쪽에서의 투자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 어떤 미국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어떤 나쁜 어떤 이슈는 지금 없 라고 좀 판단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하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여로 팀장님의 종목을 살펴볼 텐데 어떠한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혜인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종목명이 참 이쁘죠? 네. 네, 이제 하는 사업을 보면 이제 건설기계나 육상용 발전기,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을 공급하고 이제 정비하는 것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설 및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에는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주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떤 부동산 정책이 대선 전부터 꾸준히 나왔지만 그 정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경기의 불황 때문에 건설 관련 종목들에 대한 뭐 원부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 그 속에서도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빠져나가면서 작년 하반기 건설주들이 상상이 전 이전까지도 밀려가면서 건설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뭐 저평가 매도를 가진 종목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이제 유럽 연합에서 금융 지원을 결정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에서 열린 재건 회의에 이도훈 외교 차관께서 참석하면서 이제 재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건설기에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저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의 수혜를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모아가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인 캐터필라와 매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혜인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가 가격대도 사실상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 좋아하는 가격대인 9,000원 전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을 때 작은 호가 움직임에도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요. 꾸준하게 어떤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되지 않고 있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국내가 네, 정말 실제로 실적 네. 가져가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꾸준하게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모멘텀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련주 혜인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성웅 차장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효성 중공업 들고 오셨는데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죠. 우선 효성 중공업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우선 뭐 지난주도 그렇고 어떤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효성중공 같은 경우에도 뭐 발전 터빈이나 이런 외국과 글로벌 기업들과 합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상풍력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동안에 봤을 때도 2분기 때 흑자 전환은 나오지 않았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좀 그 1분기 때 계속 이연되었었던 해외 발전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매출 인식이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고정비 부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축소가 되면서 재무적인 부분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뭐 전기료 인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항상 전기료 인상이 되었을 때 이 국내에 있는 어떤 전력기기들이 교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효성중공업의 뭐 변압기나 여러 가지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 부분은 국내 쪽에서 수준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쪽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전략망 투자나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었다고 봤을 때 2분기 특자 전환되고 3, 4분기도 이런 부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해상풍력 업종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손여래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에이스토리인데요. 네. 에이스토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콘텐츠 제작 사업과 드라마 지적 제작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콘텐츠입니다. 어떤 범죄 도시 투어 종이의 집을 통해서 K-콘텐츠들의 투입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로 사람들이 점차 영화관을 찾기 시작했고 흥미를 돋구는 이제 소재 영상 콘텐츠들이 제작되면서 콘텐츠들 관련 투심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컨텐츠들이 중앙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실적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도 괜찮지만 어떤 안정적인 실적에다가 좀 가벼운 움직임까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에이스토리가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찾아보면은 1, 4분기에 이어서 2, 4분기도 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중심에 있을 듯 합니다. 박은빈 배우가 주연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집 제작 발표회에서 호평을 받았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소재에도 재밌고 박은빈 배우의 연기력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호평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호실적을 좀 이어갈 것이라는 평이 있고요. 지금 3개월 연속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과대 낙폭 발생하면서 6월 23일 저점 다지고서 기관의 순매수 힘이 점진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고요. 어떤 이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감히 단언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지하철이나 버스를 살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로 이런 영상을 보다 보면 우영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은빈 배우의 팬이기도 하지만 좀 좋은 모습 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팬심을 많이 좀 밝히는데 에이스토리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PCB 업체를 들고 오셨는데요. 네. 네, 제 BH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선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현재 상황인데 주가도 역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급락하는 부분은 좀 제외하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 많이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기가 이제 FPCB 쪽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안에서 BH 시장 점유율 그 전에 50%에서 지금 70%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BH는 더욱더 이제 국내 고객사들에 대한 실적 부분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물론 이제 올해 상반기 때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 때도 이 폴더폰이나 여러 가지 스마트폰 판매 부분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만, 하지만 이 BH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서의 고객을 기반으로 본 상태에서 이 프리미엄 모델급에서의 판매 부분이 그대로 BH 쪽의 수주에 연결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 부분의 이 스마트폰은 분명히 성장세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럴 때 BH의 이 PCB에 대한 어떤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중장의 관점에서 매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팀장님의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맏형을 들고 오셨네요.
우선 뭐 가장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셀트리온이다라고 판단되고 네. 있고요. 어떤 CMO 계약이나 어떤 개발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헬스케어나 제약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생명공학 기술 및 동물세포 대량 배양 기술 기반으로 이제 단백질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핵심 매출처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어떤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 소개를 제가 두 달 가까이 드리면서 셀트리온 너무 늦게 좀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지만은 셀트리온이 중심을 잡고 순항하는 사이에 이제 글로벌 제약 행사들이 많았었고요. 그에 따라서 중소형 시약 개발 관련 종목들이 좀 단기적 변동성을 보여주었고 제가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어떤 셀트리온이 이제 코로나19 흡입형 치료제 개발 중단을 발표하면서도 만약에 약세를 보여줬다고 하면 오늘도 중소형주를 갖고 왔겠지만 그래도 그날 이제 6월 27일 월요일이었거든요. 6월 27일 월요일날 나왔는데 그때 좀 밑꼬리 달린 음봉을 기록했지만 밑꼬리가 상당히 길었고요. 저가 매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날 6월 27일 수급 동일 보면은 외인이 어느 정도 한 2,400억 원 정도 순 매도세를 보여주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거의 3조 8천억 정도 매도했고 나머지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내면서 악재를 충분히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도 좋을 만큼 수급이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유럽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MOU를 통해서 제넥텐과 협약을 통해서 개발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의 자문이 승인 네. 권고를 얻어냈기 때문에 결국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네. 통해서 실적이 반영될 수가 있고 네. 꾸준하게 외인과 괜히 강한 저가 매수세가 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제약과 헬스케어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지금 두 분의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중국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0.17% 하락하면서 3,381포인트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조금 더 깊게 밀렸습니다. 0.7%가량 내림세가 집계가 되면서 21,690포인트에 출발을 했습니다. 항셍지수 지금 개장 후 지금 몇 분 지난 사이 더 낙폭이 깊어지고 있고요. 1.5% 까지 하락세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0.19% 오름세.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7%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1%가 넘는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은이 오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상강 MMT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상강 MMT 해당 폭력의 대표 적인 어떤 발전의 수혜주라고 좀 볼 수 네.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생산폭력 하부 구조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상강 MNT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지금 40% 이상까지 좀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강 MNT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선 기자재라는 것보다도 이 해상폭력 이 발전 기자재 업체로서의 인식이 점점 더 세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이제 최대 어떤 그 수출하는 나라는 이제 대만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대만뿐만 아니라 이 일본, 유럽, 미국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에 대한 이 정부의 투자에 대한 부분 지난주 얘기 나와주면서 이 상강 MNT에 대한 어떤 좀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후반에 주가 급등했다가 오늘 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만 시장 쪽으로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은 가시화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그 세부적인 어떤 계약 조건이 봐야겠지만은 이 대만의 하이룸 프로젝트 본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만의 추후에 다른 글로벌 업체들도 그렇고 대만 기업들도 그렇고 이 계약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 후에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네.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강 MNT 어떤 이 시작 단계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풍력 관련주 두 종목을 들고 오셨고요. 이번엔 상강 MNT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입니다. 작년 하반기 많은 투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이고요. 이 코오롱 그룹에서 이제 제조사업 부분이 분할돼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어떤 산업 자재나 화학 소재, 필름 전자재료를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소재라고 보셔도 되고 뭐 2차 전지 소재를 보셔도 좋겠지만 뭐 효성 첨단 소재나 뭐 이덕스 첨단 소재, 뭐 PI 첨단 소재 좀 유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작년에 강한 성장 기대감에 강한 상승
보여줬지만 경기 침체에서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어떻게 좀 일부 훼손이 됐다고 하지만 성장폭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도 과대 낙폭을 기록한 종목인데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필름 전자재료 분야의 적자는 기록하겠지만 뭐 패션이나 산업 자재 부분이 좀 증액이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로 이제 골프 웨어발 실적 향상이 기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유럽 공략을 좀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산업 중에서도 뭐 자동차나 뭐 산업 안전용 소재는 앞으로도 크게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런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이제 파라게 아라미드 슈퍼섬유 헤라크론의 이제 바이어를 구하기 위해서 2022 텍스크 스틸에 참가하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런 헤라크론의 생산을 위한 구미 공장의 증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 바이어의 공급 계약 그리고 캐파 증설을 통한 실적 증가세에 따라서 업종 대비 네. 저평가하면 더 크게 부각될 종목이 아닐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탑픽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오늘 촉감에도 관점에서 말씀드린 이제 LRG 넥스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82,000원, 손절가는 70,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팀장님의 탑픽도 들어보죠.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코오롱인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팬심과 수익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이스토리가 아니네요. 네.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기관에 동참하고 연말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52,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49,000원이지만 추가 매수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68,000원 잡고 대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